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일단 오늘은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이고, 어제 제주도를 자켓 촬영을 하러 왔다. 뭔가 제주도는 진짜 오랜만이어서,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가장 최근에 가본 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여서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제주도 오랜만에 가니까 진짜 공기도 좋고 뭔가 시원하기도 해서 진짜 상쾌하고 좋았던 것 같다. 딱 첫날부터 자켓 촬영을 하진 않았고, 가서는 일단 한 3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있어서 다 같이 카트도, 직접 운전하는 카트도 타고, 그리고 바다도 갔는데, 진짜 3시간 동안 자유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알차게 보낸 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만큼 진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바닷가에 갔을 땐 진짜 대박이었다. 너무 시원하고 상쾌했다. 그리고 카트도 되게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거여서 되게 재밌었고, 뭔가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하러 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2박 3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쉬었는데, 그것도 추억을 또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엔하이픈 팀으로서 온 첫,엔하이픈 팀으로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여서 되게 기억에 남는 날일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켓 촬영을 했는데, 어느, 무슨 봉으로 이동을 했다. 청산 일출봉은 아닌데, 어떤 되게 뷰가 이쁜 봉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안개도 엄청 많고 엄청 추웠는데, 그리고 엄청 깜깜했다. 근데 한 1시간 지나니까 해가 뜨고 되게 밝아져서, 그 밝은 상태로 자켓 촬영을 했는데 진짜 뷰가 말도 안 되게 이뻤다. 그래서 뭔가 옛날에 제주도 올 때는 여기가 서울인가 제주도인가 구별을 못할 정도였는데, 그냥 못했는데, 뭔가 오늘 확실히 좀 제주도의 매력을 알게 된것 같고, 여기 이게 제주도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됐던 것 같다. 거기에는 심지어 말도 살고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다. 그리고 단체샷 또 찍고, 뭔가 다양한 소품도 사용하고, 자동차의 위에서 올라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그냥 뭔가 전에 연습했던 그런 프로필 사진은 막, 어쨌든 연습이지만 이번 건 진짜 실전이니까 약간 뭔가 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어쨌든 무사히 오늘 자켓 촬영을 잘 끝내서 좋은 것 같고, 이제 곧 있으면 곡도 나오고 뮤비 촬영도 있을 텐데, 사실 뮤비 촬영이 진짜 엄청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좀 못했던 것들 좀 생각해서 뮤비 촬영 때도 좀잘 하고 싶다. 어쨌든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되게 한 2박 3일 동안 엄청 힘든 스케줄이었음에도 그 와중에 또 추억 하나 만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소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 자켓 촬영으로 또 우리 팀끼리 또 뭉친 것 같아서 뭔가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우리 팀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이런 촬영이나 이런 거, 특별한 그런 거 없이도 우리끼리 더 뭔가 이미 친하긴 하지만 더 팀처럼 뭉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정원의 얘기 끝. 끝.